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보실 제품은 레서버에서 나온 키마의 전설 크롤리의 직개발 머신인데요. 물론 레고 정품에 있는 거고요. 레고 키마 70001번입니다. 153피스고요. 크롤리가 어마어마하게 뭐 중무장한 직개발 머신으로 사자 부족이 키를 갖고 도망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 레오니다스를 도와가지고 직개발 머신에 뭐 전천후 고무 바퀴, 그 다음에 뭐 커다란 바퀴, 회전식 직개발, 뭐 강력한 악어 이빨을 막아내라고 그러는데요. 비닐을 덮인 악당이 도망치지 못하게 크롤리를 물리치고 고귀한 사자 부족이 키를 되찾는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니 피규어는 뭐 크롤리하고 그다음에 레오니다스 두 개 들어 있고요. 뭐 다양한 것이 들어 있고 길이는 한 18cm 정도, 한 뺨 정도 제선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로 6cm, 폭 한 10cm 정도 된다고 그러고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 보니까 가격은 한 2만 원이 좀 안 되더라고요. 키마가 끝났는데 이제 얼마 전에 그 중국 타오바오에서 저는 32위안 정도, 그러니까 한 5,000원 정도? 네, 구입을 했는데. 자, 어떻게든 이제 출입을 해볼까요? 그리고 뭐, 5,000원 정도면은 뭐, 수입하고 그러면 만 원이 넘어가는데, 뭐, 정품하고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건 아니구나. 안 나는 건 아니지만, 뭐 반값 이상 정도 되네요. 보니까 이제 레고 정품 잘 팔리는 거는 가격이 올라가지만, 잘 안 팔리는 건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이구, 피스는 많기도 하여라. 자자자자 설명서부터 볼까요? 설명서는 뭐 레고 갖다 그냥 그대로 맡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피스가 좀 많지 않아서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고요. 어이구 바퀴 봐라. 독특하게 카드가 들어있네요. 정품에도 보니까 카드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뭐 품질이야 뭐 SY 거는 아주 좋지도 않고 정품 비슷하게 만든 것 같고요. 또 있네요. 카드가 많이도 좋다. 또 합이 10장이 있습니다. 뭐 밑에 포인트 같은 그런 거 있어서 이걸로 뭐 게임 같은 거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예, 미니 피규어 있고, 어이구 부품들이 뭐 이렇게 많긴 많은데 작은 편이네요. 아름다운 비닐 뜯는 소리와 블럭 떨어지는 소리 언제 들어도 좋죠. 자자자자자자자자 어우 작은 것들이 많아. 그냥 왔는데 미니 피규어는 따로 빼고요. 자, 블록 간단하게 분류하고 돌아와서 다시 한번 재밌게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분류한 데 만들어 볼까요? 요건 이제 크롤리인데요. 예, 아까 부족이 있고요. 이렇게 프린팅은 뭐 SY답게 잘 되어 있는 편이고요. 아주 뭐 뛰어난 대단하다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괜찮다 싶은 정도. 예,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고요. 일단 자동차를 몰고 갈 거고 얘 같은 경우는 레오니다스입니다. 프린팅 보시면 뭐 눈이 좀 약간 맛이 갔습니다. 무슨 잠이 들겠나? 약에 취했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네요. 졸린 사자. 그리고 무게 하나 끼워주시면 피규어는 뭐 간단히 완성이 됩니다. 피스가 많지 않아서 뭐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은데 자, 한번 멋지게 만들어 볼까요? 얼마나 또 멋진 자동차가 나올지. 이게 아니잖아. 블로그를 좀 해봤는데 약간 좀 설명서도 웃기고요. 조금 희한하게 돼 있고 블록이 몇 개 없는 것 같은데 뭐 하다 보면 알겠지요. 예, 자동차 크기가 18cm라고 그러니까 요거보다 한 두 배 정도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해보시면 알겠지만 자자자자자 아이 키마 끝나기 전에 진작 했어야 되는 건데 그쵸? 아 근데 그냥 끝날려나요? 재고의 여지가 없을까? 갑자기 무슨 신비한 일이 벌어지면서 예. 이쪽에다가 두 개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는 것 같군요. 가보면 알겠죠 뭐.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요새 키만 안 한 거 다 끼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조카 선물 준다고 산 큰 것도 지금 안 했죠. 작년 추석 때 샀는데 그러고 있네요. 죄송하구요. 짬짬짬짬짬짬짬짬 작지만 이쁜 게 나올 것인지 작고 자그만한 게 나올 것인지 모르겠네요. 자 여기에다가 차 윗부분 뭘 끼우는 것 같구요. 자 어떻게 이제 설날 연휴도 이제 거의 마무리 돼가고 이제 봄방학도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으셨는데
마무리들 잘 돼가고 계신지, 예. 아니면 세뱃돈 받은 걸로 장난감 사시려고 뭘 사야 되나, 담비스가 보여준 것 중에 뭐 좋은 거 없나 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예. 너무 많이 사지 마시고요. 진짜 좋은 거 한두 개만 사시고. 그리고 요즘 그 텐카이 나이트 새로 나온 것 때문에 막 그 동대문 가시려고 하는데 주말에 열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도 시간이 되면 한번 혼자 들렸다 올까 생각 중인데, 생각만 중입니다. 갈지 안 갈지도 모르겠고요. 자, 블록은 조금 잘 안 들어가네요. 물론 벨라에 비하면 무진장 좋은 거죠. 벨라에 비어서 벨라 닌자 거북이를 하려고 그러다가 벨라 거를 보고 도저히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손은 많이 나았습니다. 로션도 많이 바르고, 예, 좀 쉬니까 딱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아, 저번에 그 되게 멋있긴 멋있고 조립하는 재미도 괜찮은 편이었는데 좀 블록들이 부실해서, 예. 벨라 거는 참 거기다 그건 요즘 나온 게 아니고 좀 나온 지 꽤 된 것 같아가지고 알려주신 거 보면 이제 그거 후속편이 나온다고 그러면서요. 올해 나온다는 것 같은데 나오면 또 그때는 정품을 한번, 물론 저렴하게 나왔을 때 얘기고 10만원 넘어가면 안 합니다. 자, 이렇게 뭔가 쌓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쌓아 올라가 작은 건데, 피스는 좀 이렇게 적은 것도 아니고 많은 것도 200피스 정도 되는데 되게 자질구레한 게 많더라고요. 큰 블록들은 별로 없고 왜 이렇게 큰 게 많은지. 자, 계속 안정화되면서 깨어가고 있는데요. 예, 물론 이 SY에서 잘하는 게 아니고 SY에서 벨라 거를 그대로 따라 한 거죠. 안에 재밌는 게 벨라 저 뭐야 벨라 랜다 SY에서 저 레고 뭐 제품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설명서는 그대로 복사를 했는데 스티커가 있어야 되는데 스티커는 없고 자기네가 따로 그 프린팅을 했더라고요. 근데 설명서에는 그냥 그대로 들어가 있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만드신 걸 여기 이렇게 합쳐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뭐야? 내가 또 뒤집어서 헷갈렸네요. 이렇게 껴주시면 대충 길이가 이렇게 나오죠. 크기는 그래도 생각보다 좀 크게 나오는 편인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쪽에다가 박아주시고 다음에 안정화를 또 해야겠죠. 정품하고 짝퉁들 차이죠. 정품은 딱 이렇게 해주는데 짝퉁들이 창작한 것 같은 요렇게 같은 경우 잘 마무리 잘 못해주죠. 블록이 아까워서 그런지. 이게 아니네, 작은 걸 써야 되네요. 이런 나는 모르고 큰 거를 써버렸는데 작은 걸 쓰랍니다. 작은 걸 쓰려면 써야겠죠. 손이 잡았어. 그래서 아까 이 블록이 없는 줄 알았구나. 제가 잘못 봤네요. 아이, 이렇게 안 깨자. 자, 이제 봄방학도 일주일 남았는데 봄방학 특집도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네, 이제 요즘은 좀 많이 보여드렸죠. 그래도 하루에 큰 박스 한 두 개씩 보여드리고 미니 피규어도 많이 보여드리고 하는데 큰일 났습니다. 미니 피규어가 슬슬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보여드릴게. 슬슬 줄어들고 있는데 또 이제 시간 되면 저기 뭐야 타오바오 같은 데서 수입을 또 해야 또 구매를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단속하는 거는 뭐 레고 같은 경우는 크게 단속은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행이죠. 근데 그 단속하기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 일일이 박스를 다 뜯지 않는 이상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니까. 네, 그 외국 수입하는 거 검사하는 거는 봉투를 다 뜯어 검사할 수는 없고요. 그 공항 가시면 아시겠지만 그 엑스레이로 검사하잖아요. 그런 걸로 검사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엑스레이를 보면 저렇게 블록만 쑥쑥 지나가는데 저게 정품인지 짝퉁인지는 모르겠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저 뭐라 그럴까 가끔은 뒤지겠죠. 뒤져서 시범 키스가 하나 몇 개 걸려야 그래야 사람들이 또 조심하니까요. 아유, 이렇게 잘 안 깨져. 해서 네 번째에다가 이렇게 두 개 껴주시면 되고요. 재수 없으면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재수 없으면 걸리는 게 아니고 잘못하니까 걸리는 거죠. 여기다가 키를 갖고 훔쳐갖고 도망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자가 있는데 뭐야 이렇게 끼는 게 맞아?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요. 자, 좀 들어가 주세요. 이따가 남의 키를 훔쳐서 도망가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뒤쪽이니까 요쪽에다가 껴주시면 되는 것 같고요. 귀를 훔쳐서 도망가시고. 요거 보니까 저번에 그 스파이더맨 자동차가 생각나네요. 스파이더맨이 맞나요? 그 도망가는 거 차갖고.
스파이더맨. 차 괜찮았는데 누르면 뒤에 네 개가 다 빠지고요.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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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한 반 정도 해가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조립 난이도 뭐 아주 쉽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재미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껴주는 것 같네요. 이렇게 안 들어가. SY 실망이야. SY도 이제 미니 피규어 같은 건 잘 만드는데 아주 이렇게 큰 박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떨어지긴 하죠. 물론 그 벨라나 그런 데에 비해서는 훨씬 나은 편이긴 하지만 그런 것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Y 데쿨. 예, 그나마 낫죠. 벨라에 비해서. 그래도 좀 만지다 보면 얘네들도 뭐 짝퉁은 짝퉁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건 뭐 만드는 걸까요? 위쪽에 올리는 걸 만드는 거겠죠? 예, 여기 보시면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프린팅이 되어 있는데 얘네들 또 매뉴얼에 여기 설명서에 보면 스티커를 붙이라고 나옵니다. 어떡하라고. 설명서는 그대로 레고 거를 베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어저께 깜빡하고 창문을 좀 열어놓고 잤더니 감기 기운 좀 있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들요. 창문 열어놓고 자시면 안되고. 자자자자자자 크기가 뭐 이렇게 크지가 않아서 감은 좀 떨어집니다. 역시 좀 맨날 큰 것만 하다가 좀 작은 것도 해보면 재밌긴 하지만 좀 그 손맛이라고 그럴까 그런 건 살짝 떨어지네요. 역시 밑에서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야지 큰 것부터 하다가 작은 걸 하면 실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뭐야? 여기 이렇게 껴주시고 또 작은 것들 이렇게 많이 박네요. 좀 피곤한 스타일이죠? 레고 스타일이죠? 이쁘게 꾸미는 거죠. 자, 키마의 후속작은 뭐가 나올까요? 기대가 되기도 하고 어떤 또 멋진 게 나와서 또 우리 조카님을 또 설레게 만들지. 짠짜자잔짠. 자, 이렇게 뭐 작은 비행기 같은 게 만들어졌는데 위쪽에 또 덮어주려네요. 야, 이거 무진장 넘는다. 이렇게 생긴 게 멋있긴 멋있죠. 이렇게 만드는 대표적인 장난감이 저기 믹셀이죠. 믹셀 같은 것도 무진장 덮어가지고 사람을 좀 피곤하긴 하지만 꽤 튼튼하고요. 이게 뭐야? 이게 맞나? 이걸 여기다 그냥 올려? 또 이렇게 그냥 끼우려네요. 좀 불안하긴 한데 이것도 스티커가 붙여야 되는데. 예, 또 자체적으로 프린팅을 해놨습니다. 뒷자도 일자로 딱 맞게 되어 있네요. 예, 스티커 정품은 스티커를 붙여주시고요. 짝퉁은 그냥 가시면 됩니다. 자, 빨간 블록 하나가 없어요. 어이? 진짜 없네. 여기 한쪽 더 끼워야 되는데 어디 갔나? 아, 여기 있다. 예,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또 안정적으로 또 하나 끼워 주셔야겠죠. 역시 레고 끼워 주시고 그 다음에 발톱 두 개를 끼우려는데 큰 거야 작은 거야? 작은 거 같은데. 작은 게 발톱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발톱이 좀 숫자가 안 맞더라고요. 이런. 예, 안 맞으면 어떡하나. 끼워 주시고 발톱이 몇 개가 없어. 내가 그렇게 빼먹었나? 그냥 갑시다. 잠시만요. 그 다음 찾아보고. 예, 찾아봤는데 놓친 건 없는 것 같은데 작은 거는 다 있는데 큰 게 한 4개가 없네요. 어쩌라는 말이냐. 예, 이렇게 하셔서 요 만드신 거를 요 위에다가 예, 이렇게 결합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 여기 이렇게 하고 입이 되는 거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왕! 영! 영이 아닌데 왜 양하니? 예, 오, 바퀴 뒤에 하나 껴주시고 또 하나 껴주시고요. 약간 걸렸네. 잘 돌아가고요. 자, 뒤쪽에다가 멋진 봉으로 두 개를 끼워 주시고요. 자자자자자자. 이거 봉에다가 이렇게 요런 블록에다가 이거 두 개 끼우셔 가지고요. 아까 봉에다가 봉 하나 나와 주세요. 봉에다가 이렇게 두 개를 끼워 주시고요. 끼워 주시고 슬슬 마무리 바퀴만 이제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긴 봉에다가요 검은 거 요쪽에다가 이거 끼워 주시고요. 그리고 이쪽에다가 이거를 빨간 거 긴 거 하나 끼워 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작은 톱니 요것도 앞뒤가 있으니까 잘 구별하셨어. 이거 잘 안 들어가죠? 으쌰!
차력, 차력하는 마음으로 끼워주시고요. 이렇게 하시고 또 뒤쪽에도 바퀴를 또 이렇게 또 뒤쪽에도 하나 끼워주시고 그다음에 요 고무 있죠? 네, 고무 바퀴입니다. 종종 보이곤 하는 거죠. 닌자고에서 보이고 뭐 키마에서도 보이고 사이즈는 다르겠지만 네, 저거를 바퀴 사이에다가 틈에다가 끼워주시면 이렇게 한 쌍이 완성이 된 겁니다. 조금 휘어진 것 같다. 일단 이거 끼면서 맞추면 되니까요. 이렇게 끼우신 거를 첫 번째 구멍에다가 끼워주랍니다. 그리고 반대쪽에 대칭되게 그대로 끼워주시면 되겠지요. 잘 들어가려나? 아휴, 이 끼우려면은 정품은 안 그렇죠? 근데 짝품만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 하나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빨간 거 요거랑 맞춰서 끼워주시면 되겠죠?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검은 바퀴 끼워주시고 그리고 그럼 끝인가? 이쪽으로 조금 이동하시면 되고요. 근데 뒤쪽 바퀴에도 끼워야겠죠? 이쪽에다가 요것도 끼워주시고 바퀴 또 하나 끼워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뭐 하나마나 이거 끼워주시면 바퀴 홈 사이에다가 고무를 걸어주시면 됩니다. 좁아서 잘 안 들어간다. 으자 으자 네, 이렇게 걸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는 대충 완성이 된 것 같고요. 자세한 건 봐야 되겠지만 뒤로 가라. 뒤로 가고 요게 무기인데 요게 지금 조금 들이더라고요. 톱니바퀴가 이렇게 끼워주시고 바퀴에다가 요거를 박아주라고 그러는데 요게 총 6개가 있어야 되는데 4개밖에 없습니다.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 무슨 지금 안 보이니까 넘어가고요. 이렇게 하신 거를 요 바퀴 옆에다가 이렇게 끼워주라고 그러네요. 하나 끼워주시고 이쪽에도 하나 끼워주시고 두 개밖에 없으니까 좀 허전하다. 예, 네, 이렇게 끼워주시고 너 들어와라. 들어와서 타주세요. 이거 조종칸이구나. 조금 모양은 안습. 아자아자아자. 네, 이런 식의 모습입니다. 이런 식의 모습이 완성이야? 완성이네요. 이렇게 해서 이게 네, 이제 안전벨트가 보네요. 이렇게 내려서 내려주시면 차량 되는 거고요. 예, 얘가 이제 저 뒤에다가 이제 키를 훔쳐서 예, 키가 여기 들어있죠? 키를 훔치고 도망가면 이게 어떻게 굴러가는 거야? 바퀴가 안 굴러가. 제가 뭐 잘못 꼈나요? 굴러가긴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뒷바퀴는 뭐 잘 돌아가는데 이게 돌아가는 게 조금 애매하네요. 야야야야. 그러고 보니까 이것도 좀 이상하다. 이것만 끼우고 보통 같은 경우 좀 길게 빼가지고 여기다가 좀 뭘 껴서 안정적으로 끼우는데 요건 좀 그것도 없네요. 좀 아쉽고 미사일 발사하는 거 그런 것도 전혀 없고 그냥 요렇게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앞쪽으로 굴러가는 건데 제가 바퀴를 잘못 꼈나요? 잘못 끼고 끼우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데 근데 조금 뭐라 그럴까 짝퉁이 돼서 그런지 조금 굴러가는데 조금 문제가 있네요. 좀 굴러봐 주세요. 네, 바퀴가 안 굴러가요. 짝퉁이 돼서 그런가? 하여튼 뭐 요거는 시스템은 야야 이빨은 또 왜 빠져? 악어는 이빨 빠지고 또 나고 그러죠. 악어도 그렇고 상어도 그렇고 왜 벌려 주시고요. 네, 조금 좀 아쉬움이 남네요. 바퀴 움직이는 정도고 뭐 이렇게 따로 좀 제대로 굴러갔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이 돌아가야 되지 않나? 조금 아쉽네요. 좀 아쉽고 이거 하나 또 남고 뭐 몇 개 남고 키 남는데 뭐 조금 저것도 치고 하여튼 뭐 이런 제품입니다. 그닥 마음에 안 들고 야 이런 제품도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을 것 같고요. 안 사셔도 좋을 것 같네요. 이거 하나 좋다. 이거 하나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이빨도 빠졌네요. 앞니 빠진 금강새 어디 가니 끼워주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제품도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별로 뭐 마음에 안 들어. 레고 정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정품이라고 해서 뭐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